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이 땅에 부어주시되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루셨나이다.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은 흑암에 빠져서 보좌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좌에 오셨지만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버리고 말았지만은 하나님 사랑 속에 선택받은 전 세계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때가 되며 69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여 2000년 동안 현상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마지막 세일 교훈을 통해서 쓸모없는 죄인들을 다시 뜯어 고쳐서 첫 열매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은 한 길밖에 없사오니 기록된 대로 따라왔고 또 기록된 대로 빛이 날 것이니 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만 않도록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모르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 언약을 모르는 자도 많지만은 새 일은 더욱더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제 새 일이 아니고는 용을 이길 수 없고 허락받은 강한 마귀를 무딜 수가 없사오니 새 일보다 귀한 것이 없나이다. 애굽 땅 중앙지단 여호와의 제단에 새 일을 위해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어 재림주를 영접시킨 엘리야의 사명으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아는 자가 몇 명이 없나이다. 주여 이 아침에 말씀 밝혀 주시고 에스겔에 받은 말씀, 예루살렘의 회복, 430년 이루는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니 잘 보고 복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8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증한 행위가 무엇이냐? 8장에요. 교회의 가증한 행위가 무엇이냐? 우상숭배입니다. 자, 제6년 에스겔이 잡혀가서 5년의 묵세가 왔거든요. 1장 그렇죠? 1년 지났어요.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나가 누구요? 에스겔이 집에 앉았는데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어. 그이 보좌 세계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왜, 쇠가 불에 들어가 닳으면요, 밑에는 빨갛고 얘 열나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이제 에스겔을 육체는 바벨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좌 세계를 갑니다. 지금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계시록 4장에도요.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서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몸은 바벨론 있는데 영계적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 집인데 가서 보여줍니다. 이 집에 뭐가 있는가?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데 다른 놈이 들어가 있어요. 원수가 들어왔어요. 북쪽문에 우상이. 그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알려주고 심판하지, 무조건 심판 안 합니다. 북한 정권은 무조건 김정은이 안 맞으면요, 고사총 쏘는 거요. 장성태, 그렇죠? 뭐, 3, 4일 내로 다 끝내버려.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해요. 자세히 알려줘. 너희 죄가 무엇이냐? 잘못이 무엇이냐? 왜 죽느냐? 이렇게 알려주는 거요. 그 성경은
누구를 전함닥했죠? 누구를 중심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요한복음 몇 장이요? 5장이죠. 그러면 창세기 아담이 누구요? 예수요. 아브라함 집에 할례 차돌이 누구요? 예수요. 그 나셋 동네에 갈릴리 빛을 비시는 그분이 누구요? 예수요. 근데 회복 기한은 몇 년이라고 했죠? 헤이, 틀렸다. 430년. 그럼 아브라함의 집에 예수가 누구냐? 할례가 차돌이 예수란 말이요. 아직 예수는 보좌에 계시지만은 표면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차돌을 주면서 남자만 할례 받아라. 7일 아니죠. 8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사가자. 친구가 됐으니까 그 복지에 왔어요. 가나안 복지에. 이 동서남북을 다 넣어 자녀가 주는데 언제 주느냐? 400년 후에 준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양자바 죄에서 하나님 안 받고 하나님의 재물은 한 분밖에 없어. 독생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400년 될 때 예수님이 가서 끌어낸다 이게요.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 올 수 없잖아. 아주 사람이 못 되시니까 대신 누가 갔어요? 대신 말길 못하던 것 같아. 옳지. 모세가 갔어. 그 모세가 가가지고 홍해 건널 때가 몇 년 이렇게 했어요? 옳지. 430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완전 영육 자유를 주는 것이 430년 1차로 먼저 사진을 찍어놨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6절에 이세 줄기에서 싹시 나서 만민의 겨우될 때는 누구 때와 같다? 모세 때와 같죠. 출애굽 때 같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같다. 430년. 그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세겔서는 누구 왕국이요? 누구 왕국이 무너져? 누구 왕국? 다윗 왕국. 자, 다윗이 누구요? 예수요. 모델이요. 그러면 다윗 왕국이 에스겔 4장에 열 지파는 몇 년? 390년. 어디에? 아수르에 잡혀가야 되고 유다는 40년 바벨론 가야 된다. 합하면 430년이죠. 그럼 마태 1장 1절이 핵심이 돼. 성경 핵심이 마태 1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예수가 나오죠. 똑같은 분이요. 다 예수요. 예. 아브라함 집도 예수고 다윗 왕국도 예수고 예수도 예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라기 1장 문 닫았지요. 성전 문 닫고 캄캄한 밤중에 400년. 그런데 예수가 태어났어. 문 닫은 분이 문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30살에 이제 회개를 외쳐. 그럼 400 말라기부터 마태까지는 400년이요. 근데 30년 더 하면 430년. 딱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금방 못 갔어요. 그렇죠. 약속 땅에 40년을 시험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두 명만 갔잖아요. 그럼 뭐 수르바이브 돌아왔잖아요. 403년 돌아왔잖아요. 근데 열 지파가 오려면요. 303년 기다려야 되는 거요. 예? 721년에서 사마리아가 오려면은 390년을 계산하면은 BC 331년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수르바벨은 536년을 돌았거든. 돌아서 성전 지었어요. 4년 3개월에. 근데 성가가 느헤미야가 또 80년 후에 왔단 말이요. 445년에. 그때 성가 50일 지었죠. 그 수르바벨이가 바로 예수인데 예수님이 오지 못하니 대신 보냈는데 수르바벨 손을 뭐가 잤어요? 하나님 도장 머리돌 다림줄이죠. 그 학계 서거라가 종발이 두 번 돼요. 구약 종말 되고 신약 종말도 돼요. 그래서 다시 연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자가 연대를 따라왔지만은 전체 구원은 좀 오래 걸린다. 시간이. 그 모세가 400년 왔지만은 요단강 못 건너갔어요. 왜요? 말씀 받아야지. 신산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그 말씀을 버린 사람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 40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40년이 죽이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하면 믿어. 모세 법계를 믿기 때문에 너는 간다 이게요. 그래서 어린애 데리고 요단강 건너갔지요. 그런데 400년이 끝났지만은
들어가는 기간은 한참 많이 걸렸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75년대 끝났지만은 좀 기다려야 돼요. 왜요? 12채보다 돌아와야 되고, 시련 받아야 되지, 용과 싸워야 되지, 용은 입을 이렇게 벌렸잖아, 응? 우리는 지뢰에 딱 들어갔잖아. 그럼 나오면 잡아먹혀. 나오면, 우리 재단, 그린 재단이요. 용이 해산하는 애에 삼키려고 나와 있어. 그 용이 입을 다물면 괜찮아, 저라도. 근데, 용이 입을 보니까 점탐 깨물려 죽혀. 거기 대수는 몇 장이요? 12장. 12장이지? 크리죠, 크리적이야, 크리죠. 사람이 볼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 한다는 거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그렇게 이 세상에 한 여자는 감춰놓고 해산했는데, 임신했는데 애를 낳는 거죠. 근데 용이 앞에서 용은 눈에 안 보여. 영적이야. 마귀는 안 보여. 근데 방해하는 거야. 예배 방해, 복음 방해, 진리 방해, 종을 대적하고 막 덤벼들어. 용이. 염치 없이. 마귀는 염치 없어요. 예? 여러분 염치 있잖아요. 염치 있죠? 아, 디모데에 보면 바울이 디모도, 디모데에게 사람은 정제가 염치가 있어. 여자는, 특별히 여자가. 정절 염치가 뭐냐? 제자리 봐, 알아서 제자리 앉으란 말이죠. 분수 없이 까부지 말고. 그 고린도교 여자가 맞아 떠들잖아요. 너 집에 가서 남편을 배워.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 했죠.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 귀신이. 귀신이 여자를 좋아한다니까요. 에덴도 해와부터. 그리고 우리 용과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한 여자가 흐르면 이겼다는 벌써. 그 여자 나온 것이 학교에서 74, 74년, 9이사, 75년도가 말라기에서 430년. 예수가 430년에 십자가 이겼죠. 그 승리요. 그런데 그 승리를 전 세계를 하려면요. 2000년 걸려도 하나님은 2000년도 하루야. 시간의 개념이 그냥 그렇게 아시고, 이제 에스겔 8장, 9장 다 읽어볼 때에 예루살렘은 회복이 없어요. 다 썩어야 돼요. 왜요? 430이 돼야 되는데, 못 살잖아, 430이. 그렇게 수르바벨 와야 된단 말이요. 그 구약을 우리 거울이니까, 아, 수르바벨 늦게 와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운다. 솔로몬은 7년 6개월 지었죠? 그 용이 뱀이 무너뜨렸어, 잡아먹었어. 근데 예수님이 수르바벨 와라, 니가 가서, 내 도장 가지고 가서 이겨라. 그래서, 4년 3개월에 집을 짓고, 이제, 초막절 지키고, 응? 그래서 학교 서가라 이렇게 초막절이 마지막에 됐잖아요. 서가락 14장에. 자,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예수의 빛이 왔어요. 그 영적으로 성전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무엇을 먼저 와 있는 놈이 있어? 뭐냐? 선악과가 와 있어. 그 선악과가 뱀이요. 죄요, 죄. 죄의 뿌리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꽃이 피요. 선악과 꽃이 피어가지고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을 잡아먹어요. 막 때로 잡아먹어. 때로. 그래서 오늘 기독교도 2000년 복음 전대 20억의 기독교인이 세계 지금 숫자적으로 22억의 기독교인인데 거기에서 알맹이가 13만 40개 나오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 굉장한 큰 구원 문제거든요. 아니 십자가 피로 샀는데 그 영혼만 샀지 육체는 안 샀어요. 육체는 말씀으로 샀다니까. 피는 영혼 구원이고 피로 산 책 말씀은 육체권인데 이 말씀의 법궤를 메고 갈 사람이 14만 4천 임마된 종들만 새 땅에 가서 육체로 산다 그 말아요. 그게 굉장히 귀한 것이죠. 이번에 에스겔 읽고 들으면요 하나님이 스룹바벨 만들어줬는데 스룹바벨로 왜 말씀이 구원이죠. 그래서 4절을 보세요. 3절 다시 봅시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저 일곱 명 성신입니다.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이 묵시 가운데서 에스겔이 지금 예수는 갑니다.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문제는 북쪽이 문제예요. 자, 이 세상은 사방이잖아요. 근데 동방은 하나님 방이요. 서방은 야베집이요. 북방은 아수르 바벨론이요. 마귀가 북방에 진을 쳤어요. 그 성경에 보면 전부 북방 한란. 북쪽에서 내려온다. 장마불이 내려온다. 걸렁가마가 쏟아진다. 북쪽에서. 오늘 북쪽이 러시아란 말이에요.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 거기는 투기의 우상. 거기 용의 진을 쳤어. 용의 집이야. 마귀가 북쪽에 진을 치고.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 성전 안에까지, 솔로몬 성전의 북쪽 문에 벌써 막대기가 진을 쳤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에세겔의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자, 1장에서 에세겔에게 보좌를 보잖아요. 내 생물이 보이고, 밖에가 내게로 돌아가고, 또 신이 움직이면 밖에가 따라가고, 보좌 세계. 그 이사 6장에도, 또 에세겔 10장에도 또 나와요. 보좌가. 또 에세겔, 계시록 4장에도, 자, 5절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신이,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이게 계시록 6장에는 붉은 말이, 공상당 형벌의 말이 8장에, 자, 계시록 6장 3절에 둘째인 붉은 말 나오지요. 누구하고 싸우느냐? 예수님과 싸워. 100마리 이기고, 또 여기 하니 붉은말이 나오다, 붉은말이. 그 붉은말이 염치가 없으니까, 검은말이나 채울러 막아주는 거죠. 경제권으로, 미국이, 자본주의가, 공산당이 막, 지금 염치 없으면 늘어나니까. 그래서 한국도, 한국에서 전쟁 6.25 때, 유엔군이 맞지요? 몇 명이 죽은 줄 알아요? 몇 명? 3만 7천 명이 죽었어. 응? 남의 땅에 와서,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다른데, 왜 유엔군이 와서 죽어줘야 되냐? 우리나라가 하나님 지켜주는 이 땅을 안 뺏기려고 검은 말이 저울 들고 왔다고. 근데 서가랴 1장에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보니 검은 말이 없어졌지요. 3일 끝났어. 왜? 70년 됐거든 유다가 학교에서 인이 나타났어. 그게 구의사 계단 세우고 두 달 있다가 9월 다음에 몇 월이요? 그 다음에는 그 두 달이지. 꼭 만 두 달이야. 구의사에서 12월 24일에 이렇게 두 달 만에 검은 말이 우리는 간다. 역사할 사람이 왔다. 그래서 북방 가는 것이, 북방 가는 것이, 검은 말이 북방 가는 것이 석가라 몇 장 몇 절이요? 석가라 6장. 6장 6절이야. 그러면 8절에 그 뒤에 무슨 답 따라가? 옳지. 병마가 따라가서 하나님 마음속에 했다. 그게 북진하는 역사예요. 그 역사는 언제냐? 430년 되는 예수님이 또 이길 때에, 예수님 이기고 또 이길 때 연속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죠. 노처도 하나죠. 술법 하나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는 아브라함 집에 예수님, 차돌로 예수님, 다윗 왕국에 수르바벨 머리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나는 버림당했다. 10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 귀한 걸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 보세요. 시편 110편에 다윗이가 내 주께서 주의 우편에 계시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 되기 전에 천년 전에 다윗은 예수님을 주락했어요. 예? 알았어요? 그런데 땅에 올 때는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어요. 예? 헷갈려. 구약에는 예수가 다윗의 주인데 이 땅에 태어나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 성신 받아야 돼.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가 되느냐? 시편에서는 분명히 다윗이가 예수님 보고 추락했어. 그런데 이 땅 가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했어.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그게 역사는 구약의 역사인데 성취는 예수가 하나님께 와서 구약했던 걸 그대로 재현하는 거 재현. 다시 리바이브나 리바이브 돌아간다. 그러면은 구약 때도 바벨론이 유다에서 북쪽이요 남쪽이요? 아 북쪽이지 북쪽이요 북편이지 북편. 그럼 지금도 소련이 우리나라에서 북편이 남쪽이요? 북방이지 똑같다 이게. 그래서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뭐한 금송아지미도 북쪽 문의 우상 자리 잡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전체가 우상인데 북쪽에 센터야 센터 예? 센터 1번지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러워서 떠나갔어요. 영적이요 사상적이요. 자 우리 구약은 표면적으로 직접 뱀이 나왔죠. 에덴 동산에
다섯 머리 나오잖아요. 5대 강국이. 그 다음에 신학은 영적이에요. 이제는 마귀는 38선이 없어요. 어디든지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 구약은 땅에 경계가 있고 사방이 정해졌지만은 지금 공산주의는요,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있어요. 좌파가 있죠? 없는 데가 없어. 또 기독교인도 세계 다 있어. 소련도 기독교인 있어요. 그 구약을 보고, 아, 구약은 이렇게 지방이 있고 단체계 있고 역사계 있는데 종말은 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사상이 문제다. 그 사상전쟁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세계교회를 보여주는 포면적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성전이 지구촌에. 그렇게 3대적이 지키려면요. 다 그걸 올라와야 돼요. 성전으로. 어? 6월절 와야 되고 오순절 와야 되고 초막절 와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어? 우리나라에 솔로몬 성전이 서울이 있다면요. 저기 때보다 부산에서 와야 돼. 예? 지방에서 와야 된다. 그럼 오늘 또 우리 초막절은 분명히 우리 저기 전국 오지요. 부산 오지요. 대전 오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조심하라. 마귀가 북쪽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 그 하나님은 나 기분 나빠 간다. 떠나갔다 언제 오느냐? 430년 만에 온다 이거예요. 그게 스룹바벨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육이 없잖아요. 사람이 보려면은 육신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스룹바벨이가 바로 하나님 특사예요. 특사. 알았어요? 그 모세는 누구요? 모세가 말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가 온다. 누굴까? 예수. 신명기 18장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모세 율법을 배우면서 18장을 안 믿고 왔는데 성경도 예수가 왔는데 왜 예수를 잡아 죽였을까? 그게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사상이 망가졌다. 오늘 기독교가 왜 따부시 삼비가 망가졌다. 말씀이 떠났다. 말씀을 안 따라간다. 그 하와가 뱀 따라갔다.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요. 그러면 협상할 거요? 말씀 따라갈 거요? 그 말씀 따라간 사람이 14만 4천 매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 거짓대들이요. 잘나지 못했어. 출세 못했어. 가진 것이 없어. 버림받았어. 몇시 천대받아. 이사야 49장 6절이죠. 마세 종의 축복이 뭐냐? 가난에게 종이 되고 백세에게 미움받고 짓밟히고 버림당한 사람이 왕권 받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마귀가 와서 막 망신시켜. 마귀가 막 눌러. 그렇게 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감춰놔. 비밀로. 모르게 비밀을 감춰놔. 때가 되면 쏘는 거예요. 거기 서거라. 9장 몇 절에 유다로 하를 쏜다 해서 당긴할 삼아. 13절. 응? 서거라 9장 13절 유다로 하를 당겨서 아버리 헬라를 쏴. 그렇게 하를 하살 하살은 하살 통속했죠. 그게 이사사건의 전통에 감춰놨다. 하살 통에 감춰놨다며요. 우리 재단이 하살도 감춰놨다. 안 보여. 그럼 언젠가는 11 전쟁 때 딱 뽑았으면요. 그러면 북방이 하루빨리 성장되는 것이요. 그것이 430년 역사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셔야 되니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자, 하나님의 신이 에세겔을 데려가서 그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보여줍니다. 그 에세겔에서의 내용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지저분하다. 이게 뭘까요? 선악과다. 선악과가 우리 망쳤다. 육이 썩는다. 그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늙어졌지요. 그 죽으러 가는 거지 지금요. 선악과 때문에. 그런데 다시 곤충만 변화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에 뭘 먹으면 뼈다귀가 살아난다? 말씀을. 이 말씀을 골짜기 뼈다귀가 그만해. 살아나라, 외치라. 에스겔아, 이 뼈를 보고 말씀을 던져라. 그게 뼈가 뽀득뽀득 살아나잖아요.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담 알지요? 담사나 이쪽저쪽 못 보게 담서고. 근데 구멍을 뚫어놨어. 그 비밀 구멍이요.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그 우리 마음에 비밀 창고 비밀 골방이 많아요. 응? 나만 아는 비밀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모를 줄 알고 감춰놓고 응?
더러운데도 나는 안 더럽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래서 담을 헐어봐.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담 안에 또 문이 있어.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정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 마음의 비밀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인간들이 감춰요. 감싸. 감춰. 그 하나님이 자 내가 들어가 보니 자 에스겔이가 성전 담을 헐고 안에 들어가 보니 문이 있는데 열고 들어가 보니 뭐가 있느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우상을 그림을 그렸어. 모든 곤충, 메뚜기 여러 가지 메뚜기가 하나님이요? 아니 아니잖아요. 그 귀신 들리면요 하나님마다 피조물을 신으로 바꿔치 가는 거예요. 금수를 버려 정사를 하나님 바꿔치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 70인이 이 대표자요. 장로는 교회 지도자인데 70인이 있고 또 25인이 또 있어요. 그 요즘 말하면 총회장, 노회장, 응? 그 앞에 섰으며 곤충 앞에 섰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영은 그림을 못 그려요. 그 하나님 만든 피조세계를 신으로 바꿔치겠어요. 그래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어요. 애굽에 장가가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하고 바꿨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응? 그게 솔로몬은 지혜를 최고로 받은 종이요. 삼천 지혜를 받았어요. 하도 본부 하늘에서 이 땅에 기름 부은 종 중에 지혜자는 솔로몬밖에 없어요. 솔로몬 지혜. 그래서 요즘 CBS에도 솔로몬의 지혜 시간이 있어요. 솔로몬 지혜를 프로그램 이어가지고 목사들한테 가르쳐줘요. 성경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솔로몬 지혜만 알지 솔로몬 뒤에 범죄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요.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지혜 받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수르바벨이 다시 와서 꼬매붙여. 그래 아담도 썩었어요. 예수가 아담이요. 예수가 살려내 부활시켜.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예수가 쓰는 종은 다 망가져도 예수가 단번에 이겼어요. 그래서 70의 장로들이 앉아서 이 이스라엘 전국의 대표자입니다. 장로가요.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로는 기도거든요. 분향.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우리는 지금 향연이 세일 성가입니다. 세일 성가를 가사 들으면 하나님 받아요. 근데 구약에는 난로 놓고 불 놓고 향을 펴요. 향로를. 연기를 올려. 그 이방성교도요. 꼭 제사할 때 불교도 향로지요. 그 기독교 배워간 거요. 복받으려고. 예수가 와서 개혁해서 예수의 기도가 향로요. 향이 올라가. 그 계시록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제단 앞에 향을 올리죠. 기도를 해서 올라가. 그 우리 세일성가가 꽉 차면요. 쏟아져. 15장 16장에서 아마겟돈에 그 흉내는 날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요즘 목사님들이 말이요.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예, 목사의 세계, 장로의 세계 비밀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솔로몬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사진을 찍어놨어요. 에모라의 사진으로. 여러분 혹시 컴퓨터 사진 찍어봤어요? 병원에 가서? 그 엑스레이 찍어봤지? 그것도 안 찍었어? 이렇게 안 먹고 나와? 뼈가 보여, 뼈가. 눈으로 안 보이는 속에 뼈가 사진에 나온다고요. 그럼 MRI 사진은 한 번 찍으면 50만인데요. 아주 세밀하게 나와요. 이 머리통, 머리, 뼈통. 그와 같이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르잖아요. 죄를. 하나님이 구약을 들어서 우리 구원하려고 사진을 자세하게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도장 찍어 봉해놨다가 예수님께 넘겨줬어요. 야, 예수야, 네가 유혈절장으로 죽었다 왔지? 그 다음에는 또 이기는 것은 이 책이야. 그 책을 예수님이 받았는데 요한이가 볼 때 계시록 몇 장이요? 5장이지. 인권인수. 그 책을 6장에서 누가 읽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뗐지. 어린 양이 뗐잖아요. 그게 말이 나가지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렇게 다섯째 이는 순자가 울지요. 순교자가. 예수님 울지 마. 좀 기다려. 너 동보종 수차만 원수 갚아줄게. 그래서 7장 인치인 역사니요. 인 다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이 공중에서 올라오라. 인 다치는 것이 계시록 11장 1260일 증거하는 거예요. 예? 이거 증거를 맞춰야 되는 거지. 이거 증거 안 하면요, 못 가요. 우리 교회 왔다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증거를 해 가요. 그 증거 못 하면요, 각자 사명에 따라서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응? 사명이 여러 가지잖아요. 응? 손, 발, 눈, 코 다 있잖아요. 자기 사명 다 하면 된다, 이거예요. 맡겨준 사명을, 다 하되, 우리는 못 해요. 성령이 시켜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지, 성령은 우리 없으면 일 못 해요. 우리도 성령 없으면 못 해요. 성령을 매개체로 삼아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나무가 많잖아요. 그 나무꾼이 나무하러 갈 때 뭐가 갑니까? 도끼, 납, 톱. 그런데 일은 나무꾼이 했어요. 그런데 무기가 뭐냐? 낫이 사용됐던. 하나님은 공상당을 도끼로 사용해요. 어? 톱으로 사용해. 그 이사 10장 있죠. 그 이 땅의 모든 국가들은 다 사명 국가요. 마귀도 사명자요. 우리도 사명자요. 그 자기에 맡겨진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요. 그 증거 마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그 일국 월심에 자나 깨나 다시 예언. 예언서를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뤄주세요. 이뤄주세요 해야 되지. 하나님, 나 저, 밥 줘서 잘 먹고 살게 해서 그거 기도 하지 마. 그거 기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쓰세요. 그게 기도요. 예? 그렇잖아요. 아, 걔도 밥 먹고 살아. 뭐, 걔가 기도했어요? 들에 백합화 보라, 이기요. 백합화가 뭐, 길삼했어요? 예? 이 백합화 있네. 야, 너 옷 어디 샀냐? 남대문 샀냐? 동대문 샀냐? 내가, 내 옷이요. 이거 지대로, 씨를 심으면 백합화 꽃이, 나무가 자라면요. 때가 되면 이게 꽃이 예쁘게 펴요. 이 영혼이 가잖아. 일주일만 사그라져 떨어져. 그렇죠? 그걸 우리 인간도 땅에서요. 초로 인생이라 풀리빛을 갖고 꽃이 떨어진 그 70년 인생이요. 그 다음 세계는 뭐냐? 하나님 세계 오라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이 세계 교회의 모델인데, 마귀 공격받고 솔로몬 다윗이가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국이 넘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연대를 정해서 너 넘어져도 12지파지 430년에 내가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 에스겔 4장 예언이고 밖에서 가라세에 수르바벨이가 하나님 도장 가지고 와서 성전 지을 때에 그 파사망 고레스 다리오 아다사스다 통해서 집 짓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상 국가인데 우상 따라가면 안 되니 예언만 따라오라.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면은 사상이 이긴 것이에요. 그 세상 소리 듣지 마요. 예? 세상 소리 다 뱀 소리요. 어제 뉴스 나더라고요. 산에 가거든 뱀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 뱀은 깨물어도 괜찮아. 독뱀 되거든. 마귀 뱀 물리면 죽어. 못 살아. 안 보이는 뱀을 조심해야 돼. 안 보이는 뱀이 뭔데? 형제의 말. 내 눈을 보는 거, 듣는 거 딱 차단해야지. 그거 벗고 들으면 이제 죽어버려. 알았어요? 뱀이 눈에 안 보여. 말로 들어온 말로. 하와의 귀에 뱀 말 들었죠.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는다? 안 죽는다. 그게 뱀의 독이요. 근데 혀바가, 그래요? 그 말 듣고, 선악과 보니, 아이고, 이렇게 예쁜 걸 처음 보이네. 먹음직, 보암직 탐나네. 그래서 먹었어. 그 뱀이가 하와를 죽인 거요. 그게 뭐, 칼로 죽인 거요? 말로 죽인 거지, 말로. 말을 조심해야 돼. 내 입을 조심하고 잘 듣는 거 듣고 말을 대답하면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마누라가 말해도 입의 문을 지키라, 안 지키라? 미가 몇 장이요? 미가서? 7장 있잖아. 근데 여러분, 입에 문을 못 지키지?
주가 왔고 저거 그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은 하고 못할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문을 지켜야 돼요. 뭐 무슨 들었다고 말하면 내가 죽어. 자, 하와가 죽을 때 뱀 말 듣고 죽었지요. 그 지금도 뱀이 우리 말 듣는 친해져. 야, 우리 태연시시 하자. 우리 협상하자 하면 그거 따라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백석대학 총장이 WCC가 뭔고 2년을 연구했더니 답이 나왔대. 뭐냐. 포용주의래. 사랑이란 게 사랑. 하나님이 그런 사랑에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했겠지. 마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한국에 목사를 가르쳐주는 신학교 교수가 총장이 마귀가 뭔지 모르고 허술하니 그 학생들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이는 거지. 그렇게 다윗 왕국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가 오기 위해서 예행이었어. 예행이었어. 근데 다윗이 갖고 예수라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응? 그렇게 이사야 9장에 왕국 건설에 예수 왕국 건설 출발이 무슨 바다에서? 이방 갈릴리에서. 근데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창하신 아버지 평강왕이죠. 그 예수가 누구 위에 나라 세워? 다윗의 위에 자금이 영원토록 여호와 열심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왕국이 403년에 무너졌다 회복된 것이 예수님의 문 닫고 와서 십자가 승리할 때까지 403년. 그 맞고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은 미치나 들미치나 예수요. 어딜 봐도 예수요. 그 성경 보고 예수 못 만나면 불택자예요. 볼 때마다 예수 만나지요. 예수가 좋아해 나빠요. 예쁘지요. 존경하지요. 사랑하지요. 복종하지요. 기분 나빠도 복종하지. 기분 나쁘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두드려 맞지. 기분 나쁘지. 그래서 다리가 벌져도 감사해야 되지. 자,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로 행한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계시록 17장 3절에 음녀가 뭐 탔어요? 말 탔어요? 짐승 탔어요? 붉은 짐승, 공상당 타고 손에 뭐 들었어요? 금잔, 이마박에 뭐 붙였어요? 큰 바벨론, 땅에 가증한 것들 어머니, 비밀, 마귀 비밀. 이게 기독교 지금요.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응? 이렇게 타락이 됐어요. 솔로몬 제단 같이. 근데 어떻게 하느냐? 수르바벨이 나타나면요 돌아와. 그게 수르바벨 역사요. 그 지금 수르바벨 시대인데 지금 전투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갇혀 있어. 그 하나님 금년에 나가면 안 될까요? 안 돼. 또 내년에 보지. 내년에. 자, 그래서 전통에 감춰 가지고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좀 보고 갑시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사야 49장 보세요. 1절에요. 자, 이 49장의 큰 구원에 택한 종의 축복이요. 복 받아야 되겠죠? 왕권의 복을. 섬들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섬들아, 나를 들으라 나가 누구냐 고랬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마하엘산 하스바스.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야곱이요. 그렇잖아요? 복중에서. 내가 음이 복중에서 나무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게 3대 무장이요. 말씀 무장.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막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전통의 하사통이요. 하나님 비밀로 감춰놨어요. 근데 41장 가면은 지렁이라고 했어요. 지렁이는 땅속에 있잖아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하나님이 친히 이사야에게 야 이사야야 잘 써놔. 내가 천의 몸에 간다. 7장 14절이죠. 내가 갈리에서 복음 전한다. 53장에 내가 십자가 죽는다. 예수의 사건. 그 다음에 남은 건 재림 사건이거든요. 그럼 재림주를 소개하는 13만 4천 대표자 고레스가 나갈 때 출발점이 영광 나타낼 사람인데 나의 종인데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사절을 그러나 이 실현기 보면요 지금이 실현기인데 죽을 지경이요 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역사가 빨리 안 나니까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 그 성경 또 보는 거야. 혹시 잘못됐을까? 맞아. 계속 자꾸 뒤집어. 이 내가 볼 때는 역사 빨리 안 나니까. 시린가 기니까, 시간이 기니까. 뭐 이렇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낙심이죠. 그렇게 하나님 낙심하지 말라고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 왜 자꾸 낙심하는 거야? 왜 두려워하는 거야? 겁내지 마. 내가 세임 줄 거야. 그 말이에요. 그 혀가 말을 딱한 사정이 뭐냐? 세임이 내려요. 40장 27절에 원통하냐고 봐. 너는 뭘 몰라요 지금? 내가 나한테 줄 게 있어. 뭐 세임. 근데 세임을 그냥 줄 수 없어. 혀가 말라준다. 그래서 혀가 마른 게 41장 몇 절이요? 이사 41장 몇 절에 혀가 말라? 41장 몇 절? 또 소리하네. 17절. 혀가 말을 딱한 사정. 그래요? 일이 탁탁 막히고 망신당하고 마개가 막 발로 밟고 다니고 꼼짝도 못해. 어? 지렁이야. 발로 밟으면 지렁이가 쩍쩍 속여 설명했어. 그거지 오늘 현재 시련기라 다섯째 나팔. 악마 득세 종들은 시련의 시기.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여러분이 중생받고 신이 됐다면 걱정 없지. 중생받아도 선악과는 붙어있어. 그렇게 시험이 와요. 그 선악과가 막 꽃이 피니 잡아당겨 힘이 세니까 떨려가. 그 죄를 지어. 그럼 성령이 딱 쳐서 또 다시 볼게. 잡혀갔다 돌아왔다 왔다가 타는 게 그 교회예요. 교회예요. 예? 그 부흥이 왜 합니까? 죄 짓고 와서 또 손발 씻어야 돼. 세수하고 손발 씻고 가슴 치고 울고 나가면 또 죄 짓고 또 주일날 또 와. 그래서 한 달에 안식이 네 번이요. 네 번 씻어야 돼.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한 번 씻으면 다 되면요. 1년에 6월절만 지금 다 되면 다시 예배가 필요 없잖아요. 그 6월절 해도 또 선악과 꽃이 피면 또 꺾어버려야 돼. 여러분 농사집 하세요? 여러분 집에 꽃이밭 있어? 꽃이밭? 하단에 그 잡초 나왔나? 이렇게 잡초야 나오지만 가면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잡초가 기가 있어? 날라와서 씨가 떨어지면 잡초가 되는 게지? 그러면 어디 뽑아줘야 되죠? 계속 뽑아줘야 돼. 우리 마음의 복음의 밭인데 선악과 씨가 들어와서 꽃이 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말씀으로 호미를 매가지고 그걸 뽑아주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 예? 그 우리 갈 길이 성령인데 고진 감내요. 쓴 걸 다 거쳐야 멸관 쓰지. 가만히 태어나서 멸관 주면요. 그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이 세상에 임금 아들도요. 특별 교훈을 받아요. 임금 아들 가진 선생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 조상 최충원 씨가 중국 가서 황태자 선생님이야. 12살 때 갔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예? 중국 가면 최충원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 그분이 우리 시조라고요. 시조는 참 잘 줬다. 대국 중국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러니까로 군인도 보병학교 있고 사관학교 있어요. 예? 왜요? 질이 달라요. 교훈이 달라요. 하나님도 백성 되는 교훈은 십자가 도요. 근데 야곱의 도는 왕권의 도라니까요. 그게 왕권의 도는 어려워. 힘이 들어. 이거 보세요. 일을 했는데 역사가 빨리 안 나니까 너가 뭐 이렇게 공연히 힘을 다했다 했다. 이거 낙심된 말이거든요. 이게 나와야 이게 이루어지지. 이런 환경이 안 오면요.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은 천지를 변해도 1점도 변치 않고 이런다 했잖아요. 그렇게 기록된 대로 가는 거요. 그 기록된 대로 가는 사람은 정해졌어요. 아무나 못 가요. 딱 가다 걸려 빠져버려. 중단해버려. 못 따라와. 안 맞다고. 그 우리 교인들 다 나옵니까? 벌써 시험에 빨리 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온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 따라가야 되지. 괴로워도 가야 되지. 죽어도 가야 되지.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 보상해줘. 너 욕먹어 많지 멸류관 보석 박아주고 응? 땀 흘리고 많지 일한 거 많지 하나님 그냥 안 두고 갚아주겠다. 이것이 이사 61장 신원의 날이요.
5절에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확실하죠? 근데 지금은 감춰있어. 짓밟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이게 소막절 역사요. 자, 오순절은 다 왔지요. 벌써 2000년 동안. 그래서 성신이 와서 도장 찍어놨죠. 천국 보내죠. 이제 하나님 도장 찍으면 되는데, 나를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초막절 말씀.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요. 자, 우리는 마귀 종이요, 하나님 종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마귀 말 듣지 마. 마귀 말 들으면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할 것을 오히려 경하니라. 경자가 가벼울 경자요. 쉽다 쉽다. 우리가 입만 열면요 입에 불이 나가요. 5개월에 그 나라가 하루에 나와요.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이 이방이 은혜시대 이방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이사야 9장에서 그 율법은 본방인데 예루살렘인데 예수는 예루살렘에 전도 안 했어요. 자 북쪽 가가지고 갈릴리 해변에서 회개하라 외쳤어요. 거기 첫 번째 서른 살 입을 열어서요. 그게 마태 4장 몇 절이요? 마태 4장 몇 절? 예수께서 스불론 나팔이 땅에 가서 회개를 외치는데 몇 절이요? 17절이야. 17절이야. 예? 자, 3장에서 40일 금세고 사탄에게 시험받고 이기고 응? 기록된 데 이기고 그 다음에는 입을 열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의 빛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영적으로 기독교가 태어났는데 이방이 어디요? 예수하면은 공산주의 또 이방 종교 지금 불순이라는 이방이요. 거기 이제 5개월에 나가는 거예요. 이 빛이. 거기서 막 옷을 바꿔 입고 와서 천년시대 노비가 돼요. 여러분 천년시대 갈 것이죠? 그가 밥 해먹고도 불태할 거예요? 아니요. 밥을 해줘야 돼. 임금이니까. 왕이니. 그래서 누가 밥 해주냐. 왕자가 공주고 밥하면 되겠어? 창피하지. 그렇게 이방 쪽 데려다가 밥 해준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집에 약속이 이루어진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교만해서 율법을 안 지켜. 그래서 여석 와서 바깥치겠어. 에이, 이거 율법 못 쓴다고.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어. 요한복음 3장 10절 누구든지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사서 아니고 누구든지 믿으라는 것이 예수의 강고판이요. 그와 같이 정말 또 누구든지 짐승에 품받으면 안 되니까 계시록 14장 9절에 그 강고판이 바꿔져요. 7대 법이 구원의 법이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자만해요. 교만해요. 구원 받은 줄 알아. 우리는 주님 머물러 간대. 전도에 그렇죠. 우리는 다 믿으면 구원, 믿고 구원 받아서 주님이 재림하면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계시록 맞춰면 틀리죠? 증거도 안 맞추는데 뭐 올라가? 증거 맞춰 올라가지. 그렇게 잘 못 믿겠다, 이게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뱀한테 속아서 따부시 산다고요. 이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따부시 갔다니까요. 우리만 남았어요, 지금요. 술을 빨면. 그 어디서 우리 친구 있느냐? 하나님이 다 감춰놨어. 택한테 감춘, 그, 감춘아, 그 감춘, 감춘 사람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겼어. 7절에, 49년 7절에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가 왕권이요. 지금 멸시받는 사람이 세실에 갈 사람이요, 왕권으로. 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 받으세요. 또, 가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이랬습니다. 5개월 되면요, 초막절에. 그래서 왕들이 와서요, 막, 바쁘다 핥아주기 난리 나요. 방백들이 경비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8절에 은혜 때 말하고, 땅을 상속준다. 은혜 받으면 상속받아 간다. 그럼 한번 봅시다. 자, 12절 봤어요. 11절 봅시다. 에스겔 8장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이게 비밀이요. 비밀. 마귀 비밀이요. 그렇게 교회는 스스로 속아요. 그래서 당을 짓고 단체를 만들고 수구수구 하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우리 기소로 막 지붕이 전파됩니다.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귀신 들리면요, 수근수근 지하당을 만들어요. 그 고린도 교회도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가 있잖아요. 예? 그 마귀요. 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정말 사탄 소리요. 하나님 예루살렘 안 버려요. 분명히 430일 차도 온다 했어요. 근데 왜 버립니까? 그게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에스겔 시대 사람도 안 믿었고, 지금 교인도 에스겔에서 안 믿어요. 이 말은 빼더락해도 듣지도 않아. 에스겔에서 집에 들어가면 변화체 되는데. 여러분 믿죠? 예언서 가감하면 재앙이요. 가감할 자격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근데 택해야 믿지, 안 택하면 못 믿어도. 에서가 아무리 장자권 지키려고 칼을 뽑아도 이미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요, 못 뺏어가요. 이미 야곱의 집에 두 자들 태어나가서 이사의 두 자들이 벌써 아수로 망치는 예표와 징조라 했어요. 표적과 예표와 징조. 이사야 8장 18절에 징조와 예표. 이사야 집이 스알야스, 마엘, 살, 하사바스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예표와 징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꼬이로 승리, 초막절 승리가 왔단 말이죠.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다. 갈수록 태산이요. 막 파고 들어가니까 사탄이가 용이 막 드러앉아서 하네. 그래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그 본분대 가니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예? 여자들이 예, 마귀를 섬기는데 단모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모스는 태양신이에요. 단모스는 창세기 10장 6절에 니무르시지, 니무르시의 후손이 쿠스인데, 쿠스의 집에서 단모스를 낳았는데, 니무르스는요, 자기 엄마와 결혼했어, 엄마와. 어머니하고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놓은 것이 단모스요. 잡족이에요, 잡족. 미친놈들이죠. 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이게 대표자요. 70인은 그 밑에 그 위에 25인 또 그 위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렇게 예, 교회 제도가. 그 25인은 아주 고급 장도들이요. 책임자들이요. 근데 여호와의 전을 등졌어요. 예? 그 하나님이 지운 솔로몬 성전을 등을 졌어요. 그게 북문에 있는 우상 앞에 머리를 두고 절하는 절에 가증한 짐승 보고 담무스여 복주세요. 그 솔로몬이 그랬어요. 금송아지여 복주세요. 그러면 시내산 앞에 아론도 금송아지여 복달하다가 모세한테 박살 났잖아요. 그렇죠? 그 이 세상은 우상 제단이에요. 돈의 세상, 금송아지 세상. 그거 가지면요, 절하게 된다. 그 금을 버려야 돼요. 그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네 은과 금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는 네가, 너를 해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보세요. 오늘 현실이요. 현실의 기독교가 뭐 하느냐. 우상 앞에 경배요. 용을 성겨, 용을. 자, 등지고 나철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태양. 해는 태양이지 신이 아니요. 예? 이 땅에 별이 크게 두 개요. 밤에는 달, 낮에는 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거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협상주의, 마귀주의, 혼합주의, 다원론.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여러분, 미개인들, 무식한 사람은요, 미신을 섬겨요. 아프리카 사람들 코에 나무 꽂고 귀 뚫고 다니지요. 그래 복 받는데, 인도 힌두교요, 간지성경 목욕하면 제가 싹 없어진다. 그래, 거기 가서 빨래하고 목욕하고 나와. 그럼 구원 받았대. 그게 뭐냐? 마귀요, 마귀. 이 땅에 어떤 물이 구원을 주고, 어떤 사람이 구원 줘요? 구원이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왜 간지성에 가서 모욕하면 구원받고 말이 되는 거요? 불교는 웃기죠? 응? 부처를 또, 애기 부처를 목욕해, 겨울에 추운데, 애기 부처 동상 걸리겠다. 자꾸 물을 퍼부어, 천 번씩. 그래야 복 받는다고. 아유, 불쌍한 사람들. 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WCC, KNCC가요 성회 때 모이면 손을 벌려 여하여 벌려 하나님 꼴도 보고 싫다. 우상 성벽을 손버린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뭐냐? 9장에 여섯 사람 나온 것이 종말이잖아요. 그 종말을 미리 보여준 것이 구약 역사다. 그 구약도 430년 스룹바벨과 회복시키고 예수도 재림 때 스룹바벨로 회복한다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사진과 실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치 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거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것을 영생 주시되 값없이 아들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주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의 피로 산 값이니 내 것이 아니고 주의 소유가 되었나이다. 주님이 시킨 대로 따라갈 뿐이니 순종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순종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매를 맞고 쫓겨나고 짓밟혀도 욕을 먹어도 누명을 써도 마귀 공격받아 상처가 나도 오직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백절부굴에 백마 용사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